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소방감리 일을 하고 있으며 73회차 유흥물기능장 시험에 도전하여 동해차에 합격하였으며 올해 나이 70세입니다. 제가 늙은 나이에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것이 대단한 것도 자랑할 것도 아닌데 합격 수기를 써야 할지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합격의 영광을 안겨준 배우락과 충실하게 가르쳐 주신 두분 교수님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혹시 유흥물 기능장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용기와 함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저의 학습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유흥물 기능장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오래전 2014년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에 응시했으나 매번 1차 시험은 합격을 했지만 2차 시험에서 몇 년간 계속 실패를 거듭한 끝에 2차 시험에서 감옥 면제를 받기 위해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지 않고 독학으로 유흥물 기능장 시험에 도전했지만 2차 시험에서 실패하여 꿈을 접고 공부를 포기하고 지내다가 더 늦기 전에 먼저 유흥물 기능장을 취득하고 싶은 생각에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73회 시험에 도전하여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작년 말 유흥물 기능장 시험 준비를 위해 인터넷에서 동영상 강의와 유튜브를 검색하던 중 배우락 홈페이지에 게시된 합격 수기를 읽고 마음이 끌렸으며 허파뇨 교수님과 여승훈 교수님의 유흥물 기능장 합격 전략 강의를 듣고 오직 두분 교수님 말씀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어 주저하지 않고 배우락의 동영상 강의를 수강 신청했으며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4개월 정도 열심히 공부하여 73회 동해차의 합격이라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게 된 이유는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학원에 갈수 없을 뿐더러 과거에 독학으로 공부하다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으며 누구나 느끼는 점이지만 인강을 인터넷 강의를 수강할 경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틈틈이 시간을 쪼개서 편리한 시간에 사무실과 집 등에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동영상 강의를 수강할 수 있으며 퇴근 후 또는 주말과 공휴일에 강의를 무한반복하여 수강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은 나이에 따른 기억력 감퇴와 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점이었습니다. 기억력 감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 없는 반복학습을 되풀이하였고, 시력 회복을 위해서는 수시로 안과 검진과 약물치료를 꾸준히 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유흥물 기능장에 도전하시는 분이라면 대부분 느끼는 사항인데 비전공자라면 화학 반응식이 생소하고 어렵고 애워야 할 내용이 많아서 겁을 먹게 되는데 교수님이 쉽게 암기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강의를 듣고 기출문제 풀이를 하다 보면 수없이 같은 화학 반응식을 접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애워짐으로 미리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고, 나중에는 오히려 화학 반응식이 제일 자신감이 있는 과목이 될 것입니다. 저의 학습 방법은 오로지 배우락의 허파뇨 교수님과 여승훈 교수님을 믿고 가르침을 따랐으며 교수님의 동영상 강의를 열심히 듣고 시간 날 때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잠자리 들기 전까지 매일 수차례 반복 수강하였으며 주요 학습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재의 목차별로 각 항목에 대해서 학습 기간을 정한 다음에 그 기간에 맞추어서 학습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필기에서 제1장 일반화학은 10월 31일까지, 제2장 유체역학은 11월 15일까지, 제3장은 언제까지 등등을 교재의 목차 페이지에 기재한 다음 그 학습 계획에 따라서 공부하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필기와 실기가 중복되는 면이 있고 실기가
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되고 또한 필기 합격 후 실기 시험까지 기간이 짧기 때문에 먼저 실기 동영상을 두 번 정독하여 반복 학습한 다음에 필기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강의 중에 교수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 내용이라고 강조한 사항을 별도의 노트에 필기하여 시간 날 때마다 쓰면서 암기 위주로 반복 학습하였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암기할 내용을 휴대폰에 녹음하여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매일 출퇴근 시간 또는 자투리 시간에 수없이 반복 청취하였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화학 반응식 등은 별도의 암기 노트에 작성하여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수시로 꺼내서 반복하여 쓰고 외우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권장하고 싶은 것은 쓰는 공부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강의 중에 교수님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이라고 강조한 부분과 암기해야 할 내용은 반복해서 A4 용지에 필기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동안 볼펜을 30여 자로 썼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서울의 유명한 수능 학원의 원장이 학습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쓰는 학습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생각나서 저도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배우락 강의를 수강하면서 느낀 점은 허판효 교수님과 여승훈 교수님 모두 열정적으로 충실한 강의와 함께 매 시간 수강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강조해 주시고 또한 암기 방법을 쉽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학습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제가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형물 기능장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도 배우락에서 합격의 길로 안내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주위에 유형물 기능장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배우락에서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도록 적극 권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춰볼 때 유형물 기능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동영상 강의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시간 날 때마다 꾸준히 수없이 반복하여 듣고 교수님이 강의 중에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하신 내용과 관연도 기출문제 풀이를 중점적으로 학습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시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제가 합격의 영광이 있기까지 많은 가르침을 주신 배우락 학원과 허판효 교수님 그리고 여승훈 교수님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배우락에서 유형물 기능장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합격의 영광이 있으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